제가 블록체인 사연을 보내달라고 너무 찡찡댔죠. 네, 찡찡댔기 때문에 블록체인 사연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블록체인 보내주신 블록체인 사연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아 나 대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한데. 에 대화 하지 말고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빨리 그걸로 하시죠. 네네 사연을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사연을 읽겠습니다. 대만 너무 많이 만 나의 블록체인 사연입니다. 나의 블록체인 사연 첫 번째 분은 제성크 제성크 지금 여기 와 계시죠. 자, 이걸 어떻게 제가 이거 한국어로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좀 알고 싶어요. 네 제성님 사연입니다. 전 사실 영어 학원 하는데 입시 영어요. 체력이 너무 딸리고 아줌마다 보니까 인기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코인판에 발 들어놨는데요. 진심, 그 다음에 우는 거, 손해 많이 봤어요. 크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변에서 절 피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마이너스에 손이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이제는 살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 신랑 고급차 사주고 싶어요. 와우, 와우, 와우. 앞으로 행운이 따르시기를. 네, 행운이 따르죠. 사토시, 다음에 오프라인 모티브 오셔서 사토시의 엉덩이를 만지면 돈을 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 좀 그런 거 하지 말자. 네. 아, 네. 아, 네. 영 공감이 되긴 됩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힘들었어요.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주차시켜놔요. 네, 다음입니다. 와우. 네, 정여사님입니다. 다음은 정여사. 자기 소개를 정여사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30대 중반 주부입니다. 3년 전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살림과 육아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동갑인데 둘 다 결혼 전에 벌어둔 돈이 전혀 없어서 어렵게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시댁 어른이 이름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떼돈 벌어주겠다는 말에 속아 제품을 두 개나 사고도 돈을 벌기는커녕 카드빚 못 갚아서 아기 돌반지까지 팔아버렸네요. 버렸어요. 뚜껑이 열린 상태지만 지금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제대로 엿먹으려 싶다는 생각뿐. 점점점점점. 우우. 무튼 이런 와중에 남편 친구가 작년 말에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려주지만 그냥 흘려듣다가 저번 달 코인 값이 엄청 오른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또 남편 친구가 집에 왔는데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채굴기를 살 돈은 없어서 일단 10만 원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남편과 같이 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것보다 더 이득일 것 같아서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여러 계좌에 있던 돈을 모아서 일단 비트코인, ETH, ETC, 대시, 리플, 라이트코인 이렇게 다 조금씩 샀어요. 지금 시작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우. 며칠 전부터 유튜브 채널로 블록체이너즈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코인보다는 블록체인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셔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예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100만 원이 조금 넣는 돈을 넣었습니다. 제가 얼마를 벌어야 나 코인으로 돈 좀 벌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500만원을 벌었을 때 실질적으로 모두 팔고 500만원을 현금으로 쥐고 있다면 와 돈 벌었다 신난다 라고 말하면서 한편 500만원으로 다시 코인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5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코인은 더 적어질 테니까 결국은 계속 팔지도 못하고 그림의 떡처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은님, 영훈님은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셨을 때 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구나 체감하시나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영훈님 답변을 해주시죠. 얼마를 벌어야 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몇 억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몇 억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죠. 5억 주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요즘 시장에서. 오케이. 그다음에 저는요 뭐 제가 제 정한 목표가 있는데 뭐 그때까지 벌어야죠. 두 번째는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셨을 때 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구나 체감하시나요? 체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맞지, 너는 안 빼질 않기 때문에 잘 체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쌓이는 게 잘 없어요. 다 써서 쌓이는 게 없고요.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소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요 코인으로 돈을 벌었구나 체감을 못 하고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삶의 양식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조사를 해봤는데 명품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교통법을 더 안 지켜요. 사람들한테 더 무례하게 운전을 하고 그런 게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절하는 사람은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많고 적고가 정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내 캡 나라는 이제 인간의 그릇 그 캐파가 이것을 받아줄 수 있나 받아줄 수 없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었구나 체감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뭐 저는 중국에 살았는데 중국에서는 부자들도 자기들 부자라는 티를 꼭 내야 될 때 제외하고는 정말로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는 진짜 이건 배워야겠다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네 내가 행복할 때 가장 부자 아닌가요? 네, 그 돈과 무관하게 네, 그렇죠.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원은 어떻게 썼지? 뭐를? 돈을? 번 돈을 어떻게 쓰셨나요? 저는 술 마셨죠. 여러분 토요일날 오셔서 영훈이한테 술 많이 먹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친구랑 술을 좀 먹어봤는데 이 친구 술 많이 들어가면 네, 통제가 안 됩니다. 네, 진짜 영웅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전 세계 이제 영웅 네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요. 무슨 소리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창업하는 데 위해서 창업하는 그 일을 위해서 코인을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펀딩을 했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죠. 그거 가만히 뒀다면 지금 얼마나 플러스일지 네, 몇십억이 됐을 텐데 네. 어쩔 수 없죠. 좋은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네. 다음 저 사연이 많아가지고요. 네. 마지막 사연. 네. 그냥 두 개 더 넘었어. 잠깐만. 또 다른 일단 사연 읽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답변 드릴게요. 네.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테리 캥 강태리님입니다. 잘생기셨을 것 같은데. 아 강태리님 완전 잘생기셨어. 와. 이제 오시잖아. 되게 유명한 페이머스한 얘기가 있는데 그 토요일 날 오실 때 애들 보고 이제 자제분들이 계신데 애들 보고 토요일은 아빠만의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마렴이라고 말씀하셨대. 그런 분이시구나. 네. 자, 테리캉님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강태민 가명 테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모임 때 참석 예정이고요. 예전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몇몇 질문도 드렸습니다. 물론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 웃는 얼굴. 어떤 경유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올 3월경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엄청나게 흥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와. 제가 인터넷에 처음 접한 때가 1992년이었는데 25년 정도가 지난 현재 그동안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블록체인 기술이야말로 향후 10년 후에 우리 삶의 모습을 엄청나게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 후 유닉스 기반의 네트워킹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가로 열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엔지니어로 계속 가기에는 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로 닫고 지식재산 관련 업무로 전향하면서 지금은 특허 업무, 특히 ICT, 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으로 변리사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로서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그러한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및 그러한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심이 높은 만큼 블록체인 기술은 저에게 매우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요즘엔 제 직업상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비즈니스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보여주는 특허 문서들을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드높은 열정에 감동하면서 저도 그 정도의 열정에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비전과 열정으로 블록체이너즈 및 참여하시는 많은 분과 함께 다양하고 재밌는 것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Yeah. 최근 몇 년간 저는 주로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들과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각종 기관에서 스타트업 선발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다 보니 스타트업들의 기술과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여전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전무한 시점입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창업을 생각하는 블록체이너즈 가족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어쩌다 보니 두서없이 써내려 갔네요. 덕분에 저도 요즘 블록체인 비트코인 열공하고 있고요. 지갑도 만들고 약간의 트레이딩도 하면서 조금씩 익혀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도 몇몇 있기도 하고요.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재미있는 일들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오프라인 모임 때 뵙기로 하고요. 행복한 밤 되셔요. 감사합니다. 네, 사연을 나눠주신 네, 세 분. 네, 핑유님. 아, 핑유님 다른 거야. 아, 재성님, 그 다음에 정여사님, 그리고 테리캉님. 감사합니다. 네, 사연 감사드립니다. 네. 오프라인 미팅 때도 또 와서 많이 오프라인 미팅 때 와서 많이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바로 이제 딴지 시작하는 아까 시간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좀, 좀 스페셜한 거여서 요청이 요청이 들어온 거여서. 그 다음 부분은요. 블록체인 다단계화 사기라는 그건데 이거를 꼭 다뤄달라고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뭐 난 질문하신 거 없어. 네가 다 이상하게 답변했지. 어, 대부분 다 그냥. 아, 사연이었잖아, 사연. 아, 그래. 멋진 가치관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네, 가치관 빼면 시체죠. 네. 아, 형 말고. 아, 사연 네. 보내주신 분. 아, 이 형. 저는 멋집니다. 아, 네. 진짜. 네, 다음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 제가 원래 좀. 카메라 욕심이, 여기 있는 카메라 욕심이 있고, 저는 좀 제가 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핑유 제이님입니다. 그리고 핑유 제이님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단계와 사기에 대해서 글을 보내주신 거야. 꼭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나이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다단계와 사기를 약간 짚고 넘어가면서 할게. 핑유 제이님 언제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 코인 대리 투자를 내세워 원금 보장,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다단계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우는 얼굴. 예를 들자면 F-Trade, GTC Exchange. 코인 생태계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됩니다. 결국 개미들 돈 모아서 돌려막기 하는 게 뻔한데 당장 눈앞에 수익이 주어진다고 뷰나방처럼 뛰어드니 방송하실 때 이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단계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본인이 돈을 버는 구조여서 현혹되기 쉬운 것 같아요. 코인 다단계 업계의 특징, 이걸 요약해 주셨어. 1번, 원금 보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리죠. 크크. 2번, 최저 수익률 10% 이상 보장. 지네가 전체 투자에서 얻은 이득을 배분한다고 말합니다. 맞죠? 3번, 신규 회원 데려올 때마다 커미션. 4번, 가입 후 몇 개월간, 2에서 3달, 원금 출금이 힘들게 만듦. 굳이 원금을 빼려고 하면 엄청난 수수료, 약 30% 떼야만 출금할 수 있음. 5번. 엄청난 전문가들이 비트 이더 알트코인 거래 플러스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해서 투자하고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선동함. 6번. 해외 페이퍼 컴퍼니가 의심됨.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업체가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웹사이트가 우리나라 말도 지원하다 보니 개미 모집에는 문제가 없고 실제로 지금은 입소문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봐도 사기인 것 같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선동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럴듯하고 지금 코인판이 거의 투기꾼들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있다 보니 단기간에 돈 버는 데 눈이 뒤집혀서 정말 심각합니다. 코인 관련 오픈 카톡방 몇 개만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이 좋아 네트워크 마케팅이지 다단계 투자업체들 중에 어느 하나고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예, 밸류 인 베스트 코리아. 이거 되게 유명한 다단계잖아. 방송하실 때마다 이 얘기를 시청자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코인 하다가 나쁜 일이 생겼다는 뉴스 보고 싶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고 원래 다단계 관련해서 제가 네, 사기 코인 버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네, 한 번에 요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기 코인을 하나하나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진짜가 뭔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됩니다. 진짜가 뭔지를 아시기를 그리고 그거에 이제 저희 블록체인과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나이스. 네.